예뻐서 보미는 저기 놀고 있고 문득 생각나가지고 이거 된장 한번 해보려고요. 봄, 엄마 이거 좀 도와줘. 그 앞에 휴지 있는데 휴지 좀 들고 와줄래? 땡큐. 아니 내가 할게. 아니 아니 저 알았어. 내가. 아 거기 놔둬줄래? 엄마 손에 잠깐만 줘. 엄마 손에 잠깐 줘. 응? 붙었다. 아 그래 그거 줘. 엄마 줘봐봐. 줘봐. 붙었다. 어? 어? 어떡해. 어 미안해. 어? 그거 뭐야? 똘. 어? 똘아. 어떡해. 미안해. 괜찮아. 어떻게 하면 돼? 뭐 하려고? 워시핸드 해야 돼. 워시핸드? 응. 아우 미안해. 엄마 뽀뽀해. 응. 엄마 뽀뽀하다가 실수했나봐. 응. 네. 화 안 나냐고. 네. 미안해. 엄마 손에 똥이 더 묻었는데. 엄마 손도 좀 씻어줄래? 정말? 엄마 거 씻어줄 수 있어? 미안해. 미안해. 깨끗해졌네? 고마워. 왜 똥이 있었어? 아, 엄마가 실수했나봐. 괜찮아. 난 너 실수. 뭐라고? 난 너 실수. 아, 엄마가. 고마워. 입어. 입이야? 응, 응. 알았어.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도? 이렇게. 아 오케이. 학교에서 이거 했더니. 아 학교에서 배웠어? 아 엄마도 배워야겠네. 똥 다 했어? 어 엄마 이제 똥 다 쌌어. 너 휴지 안 닦았잖아. 아 휴지 닦아야지 닦아야지. 아 닦을게. 똥 묻으면 어떻게 쓸 거야? 조심할게. 됐어. 고마워. 엄마 왜? 실수했는데 화 안 내서 고마워. 나 화났어. 화 안 났어? 응. 화 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왜? 나 화나 안 했어. 왜? 내가 Because 엄마가 화나지 말아야 했다며 뭐 고마워. 내가 플라스토어에 대해 이어볼 것 같아. 뭐. 가자 가자 가자. Happy Friday. 어, 똥 닦을게. 똥 닦아줘. 한 번 더 닦을게. 아직도. 내가. 응? 똥도 닦아주려고? 내가 해야 돼, 내가 해. 아니, 아니, 엄마 똥 다 닦았어, 다 닦았어. 이거 아니잖아. 아, 엄마 다 정리하고 갈게. 내가. Thank you. 너 소파 가고, 응. 내가 TV 했다. 어쨌든. 여기. 앉아. 앉을까?
진드볼 만들었어요. 진드볼. 왜? 놀래라. 괜찮아? 왜? 어, 미안해, 놀래켜서. 뭐 했어? 아까 혼자했어. 어, 정말? 잘했어. 놀랐어? 미안해. 잘했네. 왜 놀래? 다 닦았어? 깨끗해라. 렌즈 좋아? 응. 치카프가 왜 했어? 하고 싶었어. 하고 싶어서? 응. 자. 내 마음대로 했어. 마음대로 한 거야? 응. 그래. 잘했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려줘. 이게 하정 와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뭐야? 소비뇽 블랑? 날짜가 제일 길고 10g이 제일 작아서 이게 11불인데 양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소분돼 있어서 먹기 쉬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따이 이 부분이 기름이랑 고기랑 적절히 있어가지고 뭐 해먹어도 부드럽고. 나 또. 왜? 벌써 해가 다 졌다. 우와! 비 온다! 꼬미 샤워 시키기 전에 이거 우유에 재워 놓으려고요. 방금 꼬미는 샤워하고 지금 옷 입으려고 하고 있고. 응. 하고 나서 이거 꼬미가 퍼즐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300피스 자기가 좋아하는 말벌을 사왔어요. 응, 이거 하기로 했어요. 전 요리하는 동안. 지금 그림이 이 그림이고 옆에 그 그림 이거 깔아놓고 꼬미 할 수 있겠어요? 네. 응. 알겠지. 종이를 봐야지. 그림을 봐야 하지. 어? 어, 벌써 찾았어? 그렇지. 그림 안 봐도 돼? 잡아. 오. 헉, 벌써 맞췄어? 이건 핀 뭐야? 오, 잘했네. 천천히 해봐.
이렇게 해서 뽀미 에어프라이어에 구워가 주신 거거든요. 반찬이 어차피 다음은 다 못해. 왜? 응, 너무 많으니까. 엄마도 뭐 한꺼번에 다 못해. 뭐든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어. 잘했다. 예! 빨리 하고 있어. 아니야. 엄마가 뽀미랑 같이 하려고 했던 거야. 예! 우와, 혼자서 이렇게 맞춘 거야? 너무너무 잘했다. 저녁 밥은 양은 적게 하고 어차피 치킨을 먹을 거라서. 다시 쇼다! 대단하다. 꽤 많이 했다. 오, 오, 금방 또 맞췄어. 와우. 아, 진짜. 와, 또 맞췄어. 척하면 척인데? 자석처럼 착착 붙잖아. 방금 다 돼가지고 한번 뒤집어줘야 돼. 여기에 소스를. 요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좀 온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바삭 해주니까 조금 바삭바삭하게. 완전 맛있게 잘 됐다. 엄청 부드러워. 양념 하나. 뽀미 일로 와, 밥 먹자. 어, 하고 먹자.
그래 알았어. 이거 어떻게 죽었네? 어떻게 죽었네? 뭐를? 어디 어디 있어? 지금 시간은 원래라면 9시인데 지금 10시거든요. 썸머타임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을 다 바꿔야 돼요. 자, 이것도 바꿔야 돼요. 맛시간 바꿔야 돼요. 왜? 바꿨어요. 다음은 뽀미방. 이거 곤자 놨어. 뭐를? 이거. 고장 안 났어. 뽀미 놀이방. 변경 완료. 이제 넣어주는. 그리고 이제 입을 팔면. 네. 완전 잘해. 나 그냥 뭐 그릴 거야. 아, 천천히 그려. 천천히 해봐. 나 그냥 뭐 그릴 거야. 뽀미가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어제 하던 거 마저 완성했는데. 해다. 다 그린 거야? 해다. 와우. 이때야. 똑같네. 오늘 남편이랑 제 점심은 어제랑 똑같은 방법인데 술이랑 우유에 30분 이상 재워뒀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양을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한 3팩 더 있기 때문에 나중에 먹을 때 또 양념 만들기가 귀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거 반 쓰고 또 반 쓰면 될 것 같아서 지코바 양념을 만들어 놓은 거고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케첩, 간장, 물엿 해갖고 넣어놨어요. 올리브유에다가 소금이랑 고추간을 적당히 맛있게 해놓고 뽀미가 제가 원래 퍼즐을 좋아해가지고 뽀미도 나랑 같은 취미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어리긴 한데 퍼즐을 좀 시키긴 했거든요. 근데 곧잘 하더라고요. 이거 총 다 해서 4불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프라이어 치킨 되고 있는 동안 떡을 냉장에서 꺼내와가지고 아직 딱딱하기 때문에 씻어가지고 남편이 국수 소면으로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평소에
처음에 국수 끓여 먹을 때는 저희는 소면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면이 남은 게 있기도 하고 이렇게 비벼 먹을 때는 중면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궁금했어. 꼬미 점프. 꼬미 점프 진짜 잘해. 꼬미 아빠 밥 드시러 오세요 해. 닭이 두 개였으니까 4불도 안 되는 거야. 맛있네. 꼬미도 이거 같이 먹으면 참 좋은데. 언젠가. 꼬미 머리 자르러 갈 거예요. 자, 엄마 불러. 응? 잘 잤다.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머리 잘라주거든요. 한 5분이면 끝나요. 머리를 조금만 기랬더니 외모 비수기가 돼가지고. 하기 이 머리카락 치고 바로 샤워 시킬 거예요. 아이 깔끔하다. 괜찮지? 나 가지 줘야지. 안 해도 되는데. 가지 줘야지. 엄마가 나중에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오면서 그때 와보면 좋겠다. 어? 이런 건 안 해도 돼. 가면 나 이거 줘야줄 거야. 가면 좋겠어. 네. 다 했다 이제. 저. 내가 구두약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오일. 어, 상하지 마. 이제 뽀미 저녁 해야 돼요. 이칼 엄청 잘 들더라고요. 쓱쓱 다이면 미리 좀 왕창 볶아놓으면 금방금방 또 보고요. 이렇게 악플에 좀 올려두고 아스파라거스가 집에 좀 남았거든요. 꼬미가 이걸 또 잘라가지고 볶아놓은 거 씹는 식감이 맛있다 해가지고 얘도 다 썰어가지고 같이 볶아줄 거예요. 따로 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새우 같이 볶아가지고 먹을 거예요. 한 3-4일 이렇게 먹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냉동 새우 씻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반 잘라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애 좋아? 밥 먹자. 아, 뭐. 또 엄마 힘들게 할래? 자러 갈까요? 7시 10분. 일로 와. 잘 때 어디 가? 뭘 잘 때 어디 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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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다면 어디 가? 학교 가야지 이제. 밤이 돼? 어, 이제 밤이 되지. 빨리 와. 누워. 피곤하다. 지금 밤이야? 밤이 또? 지금 이거... 밤이야? 어. 밤이 싫어나? 밤이 되게 싫어. 왜? 엄마 그랬잖아. 밤이 있어야 한다고. 밤이 있어야 아침이 있고 그런 거. 엄마도 갈게. 지가 보기는 말고 사우나 말고 찬다는 말고 바다는 말고 천자는 말고 천자는 말고 이제 아빠도 말고 천자는 말해. 아, 알았어. 청소 한 번만. 두 번 하면 안 돼? 밥도 두 번 먹으면 안 돼? 샤워도 두 번 하면 안 돼? 안 돼. 왜? 원. 두 번씩 하자. 어제도 나왔다. 안녕. Good night.